안녕하세요, 게임누리입니다. 오늘은 알파 3.18에 새로 추가된 강 중에서 퍼스턴에 있는 가장 먼저 알려진 곳을 찾아가는 방법과 함께 구경까지 해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빠르게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퍼스턴 궤도 정거장 에버루스 하버 또는 로어빌 상공에서 스탠오프 채광기지로 퀀텀 이동하다 약 600여 킬로미터 남기고 정지해주세요. 정확하게 600km를 남길 필요는 없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위치 찾기 조금 헤맬 수 있어요. 스탠오프 채광기지를 600여 킬로미터 남긴 위치에서 왼쪽으로 약간 틀면 빨간 원 안에 있는 구름대가 보일 겁니다. 이 구름은 보는 방향에 따라 코끼리처럼 보이는데 아래쪽 확대한 부분이 코끼리 코 모양이며 코끝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보이는 약간 파인 모양의 구름대. 바로 이 부분으로 계속 내려가 주세요. 다른 방법은 퀀텀 없이 일반 비행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로어빌 상공에서 291도 방향으로 580km 정도를 날아가야 합니다. 이 방법은 대기 영향으로 최대 속도를 낼 수 없어 최대한 높게 날아야 하고 그마저도 약 600km 가까이 일반 비행으로 가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출발 위치, 방향 각도, 간 거리의 오차로 인해 강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. 로어빌 상공에서도 퀀텀 이동을 해봤는데 궤도 정거장에서 가는 것보다 구름 형태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처음 가시는 분들은 궤도 정거장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 방법도 밤에는 전혀 구름의 형태를 볼 수 없어 찾아가기 어려우니 낮에 가세요. 퀀텀 이동 중 강제로 끊으면 계속 퀀텀 사운드가 들리는 버그도 여전히 있습니다. 알려드린 구름 방향으로 쭉 내려가기만 하면 왼쪽에서 강을 찾을 수 있어요. 작은 물줄기 같은 강의 하리는 호수로 이어집니다. 호수 가운데 괴생명체처럼 보이는 건 물 밖으로 살짝 튀어나온 섬이에요. 이 강은 폭이 좁고 깊어 보이지도 않아 강보단 시내와 가까운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캐릭터 키 이상의 수심을 가졌어요.
강의 시작과 끝은 직선 거리로 10km, 강의 실제 길이는 그 이상이며 최상류 강의 시작지는 폐기물이 쌓인 산 윗부분입니다. 물이 제일 처음 보이는 부분이 여기예요. 처음 물이 나오는 부분은 암석 때문에 끼일 위험이 있어 조금 밑에서 구경할게요. 이 맑은 물이 바로 폐기물로 가득한 산에서 샘솟아 나온 물입니다. 이 강의 특징은 암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 내려서 구경하다 보면 끼이고 걸리고 체력이 닳는 경우가 많아 정말 조심해야 해요. 사막기후라 강 주변에는 바오밥나무나 선인장 같은 극소수의 식생만 있을 뿐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비교적 물이 많이 흐르는 지점인 듯합니다. 강 바닥은 큰 바위는 별로 없고 자갈들만 많아요.
상공에서 봤을 땐 저기 바오밤 나무 아래까지만 물이 있었지만 지상에선 1, 2일까지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버그가 있네요. 호수 쪽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깊은 곳이라 공포스럽네요. 호수 바닥도 강바닥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. 호수 수심은 카메라 이동으로는 수면 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. 여기서 자주 있는 함선에 탑승하지 못하는 버그인데 조만간 고쳐져 있겠죠? 만약 버그가 계속 남아서 이런 경우를 겪는다면 문을 닫을 때 문을 타고 탈 수 있답니다. 이 지역엔 또 다른 강도 있으니 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찾은 것이 두 개뿐이지 근처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. 다른 강은 지금 본강의 시작 지점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. 두 번째 강은 길이가 길지 않은 작은 강입니다.
여기도 폐기물이 쌓인 산 위에서 강이 시작해요. 처음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지점입니다. 역시 암석들이 많아 위험한 곳이네요. 강 끝에 있는 호수도 처음 것보다 작고 깊지 않은지 푸르스름한 빛깔을 보입니다. 이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카메라를 이동하면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 깊이에요. 첫 번째 강에 물이 처음 나오는 곳에 가보면 주위에 암석이 많아 가파르고 어두울 때 가면 부딪혀 HP가 깎이거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 갇힐 수도 있어요. 심하면 암석 사이에 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.
강의 최상류 시작지와 호수까지의 직선 거리는 10km이고 호수에서 각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는 이와 같습니다. 알파 3.18에는 마이크로텍과 허스턴 행성의 수십 개의 강과 호수가 추가되었고 위치와 가는 방법이 알려진 곳 이외의 다른 강은 모두 직접 찾아서 가야 하며 이미 여러 강의 위치를 확인한 플레이어 또는 함대도 있다고 합니다. 다른 강까지 가는 방법을 확인하는 대로 추후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. 끝으로 호수 가운데 살짝 튀어나온 지점의 함선을 착륙해보고 호수 물속에 함선을 담그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